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트랙 더블캐시 브라질 서킷이 결정됐습니다. 승부처를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트랙이에요. 결정됐어요. 오, 나왔네요. 헬렌. 헬렌과 사실입니다. 원래 브라질 서킷 자신감을 항상 좀 티를 좀 내는 헬렌 선수였었는데 트월킹 선수가 일반적으로 내결에 나오거든요. 근데 이제 트랙을 보고 헬렌 선수가 나온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따져봤을 때 작년에 두 개의 시즌 그리고 이번 시즌까지 헬렌 선수가 어마어마한 경험치를 쌓아오지 않았습니까? 자, 정말 중요한 순간을 맞이한 두 팀의 양 선수들 헬렌과 사신이 준비한 에이스 결정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. 런앤고에게 1승이 굉장히 간절한 것만큼 플러시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 경기 지면 자력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이 무산되는 상황입니다. 상당히 꼬이거든요 플러시도. 자, 1승이 간절한 어떻게 보면 런앤고 그리고 약간 강팀이라고 분류가 됐었던 플러시가 지금까지는 좀 아쉬운 게 많았습니다. 오늘 보여줘야죠. 사신 선수가 약간 긴장감이 느껴지는 드리프트가 방금 나왔거든요. 자, 살짝 거리는 있습니다만 더욱더 벌어지진 않고 있는 현재예요. 그래도 부스터 지속 시간이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냅니다. 여기서만 빌드 하나 더 만들어가고 하다보면 적기거든요. 네. 그래서 일단은 드래프트 받는 거리까지만 첫 번째 레벨은 쫓아가자라는 마인드로 가야 돼요. 근데 헬렌이 지금 주행을 잘하고 있죠? 너무 빠른데요? 지금은 근데 살짝 맞아요. 좁혔어요. 약간 지금 감속이 좀 있어. 붙었어요? 때문에 신경 쓰이는데요. 두 번째 레벨 이런 식으로 몸싸움 걸 수 있으면 사신이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드랩 거리 서로 닿거든요. 헬렌 선수가 약간 지금 신경 좀 펼치거든요. 근데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잔 몸싸움들이 계속해서 그럼요. 일어나다 보면 사신 선수가 더 긴장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에요. 여기서 약간 지금 구간이네요. 너무 빠르게 나왔죠. 이 구간 감속감 끼 지나갑니다. 이건 사신 선수가 잘했죠. 여기서 사고 났으면 진짜 네. 그 다음이 없었습니다. 상대방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주행을 잘하고 있었던 사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결국 헬렌 선수를 몸싸움으로 그래? 해결할 생각인 것 같거든요. 그래, 터졌어요. 자, 이렇게 되면 살짝 붙고 여기서 몸싸움 좀 피하고 싶거든요, 양 선수. 그렇죠.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. 자,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 코너일 것 같습니다. 드래프트 아직 봐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사실... 안쪽 파고들어야죠. 안쪽인데요. 드래미. 살짝 꺾였고요. 자,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한 번 더 직선 구간 봐야 돼요. 이거 커팅! 마지막 코너!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! 드래프트! 사신이 들어오면서 승리를 만들어 러닝 겁니다. 아, 정말 죽음의 신 사신처럼 맨 마지막 드래프트 한 방으로 역전 만들어냈는데 조수 차이 거의 안 날 것 같습니다. 0.3을요 진짜 빠른 커팅으로 감속 없이 빌드 만들어냈고 마지막 드랩 안 죽이는 헬렌의 움직임도 좋았었는데 네. 이걸 끝까지 오늘 진짜 역전 명경기 러닝고 대박이었습니다.